9페이지 꼭대기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나와 있죠?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재산세를 낸다? 수탁자가. 수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실질주의는 위탁자잖아요. 그죠? 믿고 맡겼다. 법상 납세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지난 시간에. 자, 원칙. 자, 포인트가 뭐다? 체납됐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죠? 세금이 체납되면 원칙은 뭐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들어간다. 당연하죠? 그래서 갑돌이 재산이 뭐다? 노란 재산도 있고 또는 뭐다? 빨간 재산도 있겠죠? 그럼 이해가 세금을 안 내면 이해에 대해서 들어간다. 그러나 이 재산이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으면 빨간 재산, 즉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뭐다?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가 해당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압류 못 돌아가잖아. 후순위가 돼서 당연히 그러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참 세법은 할 만하지 않아요? 그쪽은 왜안 나왔어? 지난주에 그 일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자, 6번 세부담 상한. 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지금 막 오를 조짐이 보여요. 지금 서울이 지금 엄청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소형 아파트 위주로. 그렇잖아. 공급은 부족하고 계속 문제인은 뭐다? 규제 정책을 발표해야죠.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막 뭐다? 재테크 한다고요. 하나 있으면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피받고 팔고 그럼 2, 3억 금방 벌잖아요. 그죠? 이 동네도 핫한 지역이에요. 대전도 핫한 지역이고, 그죠? 뭐 전국적으로 핫한 지역이 있어. 그래, 어떤 분은 뭐다? 돈이 부족하니까 월세 살아. 월세 살고 집 두 개야. 그럼 전체 재산이 10억이 넘어요. 알아들었어요? 뭐 두 번만 옮기면은. 내가 저 원래 월세 살았으면 지금 한 30억 부자 됐을 거야. 우리 집 사람은 월세 살면 이혼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재테크 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놓쳤어요. 우리 동네도 막 집이 두 채 세 채야. 그럼 딱 보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40%야. 그러면서 재산을 늘려간다고요. 그 조짐이 보인다. 자, 세부담 상한. 원칙은 뭐다? 항상 세부담 상한은 부동산만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150%예요. 작년 대비 해당 연도에, 작년보다 해당 연도에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세부담 상한은 뭐다? 100분의 150이에요. 시험은 분수로 나와 100분의 150, 퍼센트로 150%.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가격 안 따진다고요. 작년보다 해당 연도에 100분의 150이 넘어갈 때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150%. 자, 주택은 공시가격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3억 이하는 뭐다? 100분의 105. 100분의 105, 105%. 6억 이하는 뭐다? 100분의 110,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105%, 5%만 올려라. 작년 대비. 그 다음 중간 거는 10%만 올려라. 110%. 작년에 100이니까. 그 다음 6억 초과는 얼마만 올려라? 최대 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왜 3억부터야? 왜 3억 3자부터 시작해? 3, 6, 6 초야? 왜? 서민들은 다 여기서 살잖아. 서민들은 다 여기서 살아. 90%가 이거 공시가격이잖아. 공시가격. 그럼 시세는? 4, 5억 되는 거예요. 시세는. 알아들었죠? 숫자.
자, 그럼 여기 한번 사례 한번 볼까요? 항상 작년 기준, 작년에 50만 원 납부했어. 해당 연도에 계산하니까 150이 됐어. 몇 배 뛰었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50만 원 납부했잖아. 해당 연도에 계산하니까 150만 원 나왔다. 몇 배 뛰었다? 3배 뛰었잖아. 그럼 뛴 만큼 부과하면 안 돼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다. 오를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럼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작년 거에 곱하는 거요. 곱한다고요. 그러면 얼마요? 150%? 99단. 5는 25, 51은 얼마? 75만 원. 이게 적고 이게 커야 돼. 이게 크잖아. 그러니까 75만 원을 한도로 한다. 나머지 75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자, 3억이야. 곱하면 되죠? 원리는 똑같아. 그럼 얼마? 52만 5천 원. 이게 크잖아. 150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한다. 이게 몇 년분이야? 1년분. 그러나 2분의 1을 물어보면 얼마로 답해야 돼? 1년분은 52만 5천 원이 세부담 상한이고 2분의 1을 물어보면 반, 27만 5천 원. 1년분이야? 그럼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고지서 어떻게 날라와? 2분의 1은 7월 달에, 2분의 1은 9월 달에. 이건 1년분. 자, 그럼 이쪽은 10% 올려라. 얼마? 65만 원. 항상 이게 커야 돼요. 그게 1년분. 여기는 30%? 이게 55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6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 액수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야. 공시가격은 금액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자. 자, 그리고 뭐를 비교해야 돼? 종부세랑.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죠? 그래서 종부세는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종부세도 무조건 몇 프로다? 150%.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안 한다고요. 토지만 종부세 세부담 상한. 반드시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본적인 거는 비교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 자, 이게 법이 통과 안 됐다고요. 알아들었어요? 법이 통과 안 돼서. 자, 주택은 몇 가지로 나눈다? 재산세 세 가지로 나눴지? 재산세는 공시 가격에 따라 나눠. 그러나 종부세는 가격이 필요 없어. 다 6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지역과 뭐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2주택이야. 2개. 2개는 뭐다? 역시 100분의 150, 150%. 근데 두 개인데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둘 다 있으면 200%. 100분의 200. 200%. 그 다음 지역과 관계없이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작년 대비 3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세 가지로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는 150%.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200%.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300%까지 올라가. 이게 기억이 나야 합격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법이 통과 안 됐어요. 알아들었나요? 법 통과 안 됐다고요. 5월 20일 날 이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법도 통과 안 돼. 안 시키고 20대 국회를 마감해버렸어. 나쁜 놈들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추이를 봐야 돼. 21회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또 바뀔 확률이 있어. 아직까지는 안 바뀐 거야. 자, 고쳐야지. 그래서. 자,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종부세 설명했잖아요. 자, 종부세 잠깐 뒤에 한번 갔다 오죠. 고쳐야 돼. 법이 통과 안 됐어요. 종합부동산세. 어디에 있다? 세부담 상한. 자, 67쪽. 67쪽. 자, 주택 밑에 제일 아래. 2주택이야 150%. 밑에
67쪽.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300이 아니라 그냥 200%예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0 똑같아요. 가운데 200만 고치라고요. 개정이 안 됐다고요. 다시 원위치. 찾지 말아요. 못 찾는 걸 어떻게 찾아? 통과. 뒤에서 배우니까. 찾지 마세요. 또 배워요. 뒤에서. 또 배워. 못 찾으면 승질 나더라고. 그죠? 다시 왔어요. 원위치. 자, 그 다음 부가세. 자, 재산세는 지방세죠? 부가세는 지방세가 붙어. 뭐가 붙어? 지방기록세 20%. 근데 중요한 거는 과로야. 20%면 되게 많은 거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포함 제외. 제외가 포인트다. 제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외에서 20%를 따지는 거예요. 제외. 자, 그 다음 변기세는 소방분. 특정 부동산 반드시가 아니죠?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변기하여. 고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같을 때는 재산세 나란히 적어 고지가 가능하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고지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가능하다는 얘기는 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소방분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불날 때 불 끄는 세금. 자, 그 다음 이제 분납. 자, 분납도 법이 바뀌었어요. 분납. 분할 납부죠? 요건이 바뀌었다. 얼마? 250초과. 250초과예요. 250만원 초과 요건. 50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엔드 일부. 항상 옆에 엔드 일부. 그리고 분납기간은 며칠이다? 납기경과 후 2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종부세가 6개월입니다. 2개월에 2개월 분납. 종부세는 몇 개월이다? 6개월. 등치가 크니까.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뭐다? 6개월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청. 자,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현찰이죠? 납부기한까지. 절대 10일 전 하면 안 돼요. 납부기한까지. 10일 전 하면 안 된다고. 현찰이니까 무조건 받아요. 납부기한까지. 허가는 안 받는 거고. 자, 그 다음 밑에가 제일 중요하네. 분납세액도 이제 최대 가능액이 개정됐어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 초과. 그 다음 500만 원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아주 중요하네. 600만 원. 400만 원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구해 보세요. 납부할 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는 최대 분납 가능액은 얼마인가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얼마? 여기는 250을 빼면은 150이지. 그래서 300만 원까지는 납기 내에 내고, 300만 원은 납기 후 2개월. 그 다음 400이지? 250은 납기 내에 내고, 그 다음 나머지 150은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만 날면 돼? 요건. 기준점이 이거잖아. 250 초과해서 500까지는 250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00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답이다. 이게 기준점만 알면 된다고요.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초과액이니까 500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되고. 알아들었어요? 이게 분할 납부잖아요. 자, 재산세랑 종부세랑 똑같은데 종부세랑은 뭐만 다르다? 분납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분납기간을 연장시켜줬다고요.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시 넘어가죠. 이제 물납. 이번에는 물납으로 들어가네. 물납. 이번엔 물납.
자, 물납은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1,000만 원 초과. 일명 뭐다? 물천지. 물천지야, 물천지. 1,000초과. 500초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납 대상은 뭐만 받아둔다? 부동산. 어디에 있는 부동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알아들었나요? 다른 지역 건 안 받아줘요. 울릉도 거 안 받아줘. 여러분들 동네 것만 받아준다고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밖에 있는 건 안 받아줘요. 왜? 지자체가 다르잖아. 그죠?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납세무자가. 자, 납세무자가 납기 개시 며칠이 나왔다? 드디어 10일 전까지. 열 받았어요. 10일 전까지. 그 다음 허가 여부. 신청한다. 10일 전. 10일 전 나왔어요? 됐죠? 그럼 옆에 이제 적어야지. 허가 여부. 자, 허가는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줘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 허가 여부를 물어볼 때는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돼요? 허가 여부를 5일. 신청 옆에 적으라고요. 허가 5일 이내 이렇게. 자, 납부시기. 자, 그럼 물납한 때는 뭡니까? 뭐를 물납해야 돼? 부동산을. 그럼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죠. 등기서류를 제출할 때 물납한 걸로 봐요.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맞죠?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럼 제출하면 납기가 지나더라도 어떻게 한다?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됐죠? 여기를 쳐다봐야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 그만 고개 숙여요. 알아들었나요? 자, 이제 허가가 났어. 그 다음 물납 부동산을 평가해야지. 항상 평가하는 시점은 뭐다? 과세 기준일 연제. 뭘로 평가한다? 시가. 근데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야. 객관적인 뭘로 평가한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6월 1일 현재 뭐 시가 과세 기준일 12월 말 하면 안 돼요. 시가로 평가한다. 객관적인 가격. 다만 수용 공매 가격, 감정가액 이런 것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래서 까만 점, 이게 공시된 가격 시가라고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공매 또는 수용 보상가액이 있을 때는 이런 걸 또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대부분 점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물납하면 이익난다 손해난다. 20-30% 손해나요. 그러니까 국세는 폐지가 됐어. 지방세만 살아있다고요. 왜 재산세는 살아있나요? 20-30% 손해나니까 절대로 부자들은 뭐다? 물납 안 해요. 왜 살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연체이자가 60개월부터요. 계속 이자가 늘어나니까 재산세만 남겨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물납 변경. 자, 무슨 통지를 받았어? 불허가.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역시 며칠 이내, 10일 이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관리 처분이 적당한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현금으로만 납부한다. 틀려요. 변경 신청 가능하다. 이게 물납 끝났네. 자, 기본 통칙. 지방세 물납 범위. 자, 물납은 1번. 얼마 초과? 1천 초과. 1천 초과 할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동일 시군구 안에 1천 초과예요. 동일 시군구. 알아들었나요? 자, 세종시면 세종시 관할 부동산 1,000만 원 초과. 다른 시권은 안 따져요. 대전이면
대전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1천 초과 여부 따질 때는 포인트가 뭐다? 도시지역분 포함. 포함에서 따져요. 포함. 도시지역분을 제외할 때는 어떨 때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아까 지방교육세 20% 따질 때 1,000만 원 따질 때는 포함에서 따져요. 됐죠? 포함에서 따지고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1,000만 원 따질 때는 밥풀 떼기 되는 제외해요. 뭐만 포함한다고? 도시지역뿐만. 자, 2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분납. 자, 분납은 요건 고쳐요. 이거 법 바뀌었어요. 고치라고요. 얼마 초과? 250초과 요건이. 500초과하면 안 돼요. 250초과다. 그럼 1번 역시 동일시군구죠? 자, 또 고쳐. 두 번째 줄도 250초과. 판단하되 250초과는 뭐만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기준으로 한다. 항상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밥풀 떼기들은 안 돼요. 항상 재산세는 원칙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됐죠? 자, 2번 별 딱 붙여. 자, 재산세 분납할 때 지방교육세도 분납할 수 있어요. 비율만큼. 원칙은 재산세만 분납이 가능하죠? 그럼 함께 납부하는 뭐도 분납 처리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 20%도. 지방교육세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율만큼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 2번. 분납 신청에서 지방세를 분납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번. 자, 납부할세. 이것도 다 고쳐다. 법 바뀐 거예요. 그죠? 1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 1번도 고쳐야지. 500만 원 이하로. 500만 원 이하는 옆에 고쳐야지. 500만 원을 어떻게 한다? 뭘로 고쳐야 돼요? 500만 원 이하는 뭐다? 250만 원이지. 250만 원은 납기 내에 250을 초과하는 것은 분납 기간에 납부하도록 한다. 1천 이하를 뭘로 고쳐야 돼? 500 이하. 500만 원을 뭘로 고쳐야 돼? 250만 원. 250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나머지 초과는 분납 기한 내. 몇 개월이야? 2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자, 2번도 고쳐야죠. 1천 초과가 아니라 500 초과지. 500 초과할 때는 절반은 맞죠? 50%는 납기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뭐다? 분납기간 안에 각각 납부한다. 잘 고치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분납 처리했다. 그럼 고지서. 납기 내에 고지서. 분납 기간 내에 납부할 고지서로 구분하여 뭐 한다? 수정고지 해야죠? 그래야 납세의무자가 아니가 수정고지 한다. 그래서 이미 고지한 납세의 고지서를 회수합니다. 찢어버리는 거야. 회수해서 따로 고지서를 발행한다고요. 그래서 부가결정을 조정결정한다. 따라서 분납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포인트는 뭐다?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뭐다?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과되지 않는다. 연체이자가 안 붙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출제되는 게 뭐다? 분납기간은, 분납기간은, 분납금액은 요건이 얼마 초과다? 250초과예요. 500초과하면 틀려요. 250초과다. 앞에서 다 설명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자, 60페이지 꼭대기 하나 좀 만들어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신고의무. 자, 재산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어떨 때?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근데 이제 잔금이 끝나서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고요. 근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면 안 내가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에게, 매도자에게.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매수자를 신고하라.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가 등기해 가야지? 그럼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지? 그럼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는 매수자를 신고하라. 그래야 매수자에게 고지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 항상부터 납세의무자가 하는 숫자지?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절대로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6월 10일까지 해라.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 보낼 거 아닙니까? 암기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집 팔고 땅 팔고 둘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 아, 집 팔고 땅 팔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공부상 주인 아니야? 그럼 실질 주인은 따로 있지? 그래서 실질 주인을 신고하라 이거지.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신고하면 매수자에게 날라. 그러나 대부분 뭘안 해? 신고를 안 하지. 법을 모르니까. 안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신고 안 한다. 가산세 적용 안 해요. 이 법은 왜 만들었다? 매수자를 파악하기 위한 법이라고요.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법이므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 안 한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에서 매수자를 과세 대장에 뭐할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매수자는 취득세 내잖아. 그 녀석이 실질 주인이에요. 첫 번째, 10일 이내에 신고하라. 실질 소유자를. 두 번째,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 안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권조사 뭐할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잖아요. 세 가지. 언제까지 신고하라? 절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항상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6월 1일.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럼 안 하면 과세 주체가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재산세 세율은 거의 뭐다? 0. 몇 프로? 1%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1% 넘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산세는 공장신증설 1.25% 그리고 사치 4% 나머지는 다 낮은 세율로 과세해요. 1%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파트도 뭐다? 1%도 안 돼. 0.1에서 0.4. 아파트 재산세가 조금 나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앞으로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죠. 왜 올라가?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거야. 그럼 올해보다 내년에 재산세 뭘 그렇게 계속 보는 거야. 기억 안 나면 복습해요. 그죠? 어떻게 앞에 가르친 거를 기억이 다 나냐고요. 그죠? 자꾸 그러니까 뭐다.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아, 그쪽은 거의 처녀 수준인데 애도 안 나는데 기억력이 그렇게 벌써부터 떨어지면 큰일 나.
이쪽은 애 낳았어도 기억력이 좋잖아. 자, 그 다음. 자. 좋아. 아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참, 요즘은 이제 오늘 코로나가 또 이제 50명으로 또 육박했네요. 참 큰일이에요, 그죠? 큰일이잖아. 어, 교회로 옮겨왔잖아, 교회. 교회로 이제 옮겨오다가 이제 또 어디로 이제 학교야, 이제 학교가 문제야, 그죠? 이제 교회로 넘어왔어요, 이제. 학교가 이제 애들 다 이제 학교 같잖아요, 그죠?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코로나 걸리면 참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 밑에 1층에 내려가는데 젊은 엄마가 유치원도 안 다니나 봐. 마스크를 안 쓰고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다 째려보더라고. 다 째려봐. 속으로 또 얼마나 무식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젊은 엄마가 그죠? 아, 지는 안 쓰더라도 애는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종부세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종부세. 일명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부자세라 그래. 부자들이 내는 세금 전 국민의 2% 전후밖에 안 나요. 98%는 서민이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종부세. 왜 앞에가 종합이 붙었어? 종합이 붙으면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는 거야, 합산. 그래서 종부세는 뭐다? 국세.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알아? 합산. 합산하니까 무슨 세다? 인세. 그럼 이거는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절대 세대별 합산하면 안 돼요.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하고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한다. 종합이 붙으면 합산하라는 뜻이에요. 재산가액을. 자, 62쪽 폈어요. 자, 1번 종부세는 고액. 고액이잖아. 부자. 고액. 뭐와 뭐를 소유한 자? 주택, 토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내요. 집부자, 땅부자. 그래서 1차적으로 뭐다?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했죠. 2차적으로 일정가액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 그래서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 누진세율만. 합산해서 세율을 높이겠다 이거죠. 비례세율은 안 써요. 초과 누진세율만 쓴다고요. 자, 박스. 종부세의 특징. 자, 쭉 나와 있죠. 자, 1번은 통과. 2번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합산.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만 곱한다? 초과누진. 합산하니까 뭐다? 인세. 인세예요. 그리고 3번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중에 뭐를 제외한다? 별장. 그리고 토지 중에 뭐를 제외한다? 분리. 분리는 제외하는 거야. 분리는. 그래서 이원적 성격의 조세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두 번째로 종부세. 이원적. 그리고 원칙은 4번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부가.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리고 재산세와 똑같이 세부담 상한 있죠. 그리고 분할납부. 그러나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납은 없어요. 그리고 7번 종부세는 당해세죠.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 재산세 종부세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보다 우선 하는 당해세예요. 항상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자, 그럼 이제 박스 종부세. 자, 주택 토지. 자,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세 가지 숫자.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 다음 종합합산은 나대지 같은 거니까 얼마 초과? 5억 초과. 사업용 땅은 얼마 초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는 자.
6억, 5억, 80억은 개인별로 따진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합산한 거라고요. 개인별로. 근데 집이 한 채야. 1주택. 얼마 초과? 9억 초과. 단독 소유. 자, 집 한 채야. 단독 명의는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낸다? 9억 초과예요. 6억은 어떨 때 쓰는 거다? 다주택자 개인별로 6억 초과. 그 집 하나인데 공동 소유. 개인별로 6억 초과예요. 9억 초과는 어떨 때만 쓴다? 집 하나? 단독 소유. 그럼 공시가격이 9억이니까 시세는 얼마야?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시세는?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는 집에 산다. 극소수만 살아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종부세 내는 분들이 뭐다? 중산층에 들어간다고요. 종부세를 안 내면 서민이에요, 서민. 98%가 다 서민이라고요. 자, 그 다음 뭐야? 종합합산은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사업은 제일 크다. 80억. 이렇게 숫자 꼭 기억해요. 그럼 집 하나다. 공동명의다. 얼마까지 종부세 없어? 집 하나. 공동명의는 개인별로 따지니까 12억까지는 종부세 안 나와. 12억 넘어갈 때. 아, 집 하나. 공동소유. 얼마까지 종부세 없어? 12억까지.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러면 봐. 이거는 9억까지잖아. 그럼 공동소유자와 얼마가 차이나? 3억이 차이나는 거지? 아, 집 하나 있으면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잖아. 공동명의. 그럼 단독명의는 9억이잖아. 집 하나인데 옆집은 공동명의. 어? 우리 집은 단독명의. 세금 나오게 생겼지? 그러니까 3억 차이 나는 거를 어떻게 한다? 나중에 종부세가 나오면 뭐를 해줘?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요. 이거는 세법하고 관련이 없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아, 집 하나 있으면 종부세 얼마 넘어갈 때 낸다? 9억 넘어갈 때. 그럼 12억이다. 그러면 단독명의는 종부세가 나오지? 그럼 공동명의를 해버려야 돼. 그럼 12억까지는 없어. 개인별로 6억 초과니까. 그럼 6억은 어떨 때 쓰는 거다? 다주택자. 1주택인데 공동명의자. 그래서 집 하나, 공동명의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나온다? 12억. 그럼 시세는 15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른쪽. 63쪽. 봤어요? 63쪽을 먼저 가자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나와 있죠? 과세 대상. 뭐와 뭐다? 주택, 토지. 자, 주택 중에 꼭대기 뭐는 제외한다? 별장. 왜 별장은 제외하나요? 재산세에서 4%짜리.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을 연재. 항상 종부세는 지역이 뭐다? 국내. 국내 거를 다 합쳐요. 제주도도 집이 있고 전라도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합산한다고요. 국내. 전국이라고요. 그러나 재산세는 뭐라 그랬어? 시군구. 자기 지역 것만. 자, 근데 거기 뭐가 있다? 합산 배제. 과세하지 않는 주택도 있다. 합산 배제. 과세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1번부터 11번까지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 그러다 이런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뭐다? 합산 배제. 6억 따질 때 배제. 과세 제외예요. 1번 어떤 주택 갖고 있다? 임대주택. 법령에 의한 임대 사업하면 투기꾼으로 안 봐.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임대하라. 종부세 안 걷겠다. 원칙이. 알아들었지?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주택? 종업을 해게. 무상이나 저가로 적용하는 누구 주택? 밑줄 긋고 사용자 소유의 주택. 이거는 종업을 해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기숙사 이런 거 너무 크면 안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 8호 이하.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투기가 아니니까 합산 배제, 종부세 과세 안 해. 자, 그 다음 주택 건설업자가 뭐를 갖고 있어? 미분양. 4번도 미분양. 회사가 어렵지?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야. 미분양은. 그래도 미분양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합산 배제. 다 미분양이에요. 3번, 4번, 5번은 공통이 미분양, 미분양, 미분양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와. 자, 5년 이상. 뭐다? 가정 어린이집. 투기 목적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지? 종부세 과세 안 해. 어린이집. 자, 그 다음 7번. 등록문화재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지? 이런 거는 문화재니까 보존 목적이다. 뭐, 노인 복지. 다 투기 목적이 아니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종부세 과세할 때 제외한다. 이거를 법률용어로 뭐라 그런다? 합산 배제. 그럼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신고하라 이거지. 그래야 정부가 빨리 알지? 밑에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합산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9월 달에 신고하면 이제 겨울에 종부세가 날라오겠지 파악해서 합산 안 하는 주택도 있다. 자, 토지. 자, 토지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제외해요. 박스. 항상 재산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종부세도 또 내는 거라고요. 재산세 규정. 종합합산. 투기 목적. 그 다음 별도 합산. 무슨 목적이라고 그래서 사업 목적.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뭐다? 주택. 토지야, 토지. 근데 뭐는 제외한다? 건축물.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 주택만. 건축물은 빠진다. 그래도 밑에 딱 봐. 재산세는 주택, 토지 다 동그라미야. 다 동그라미 과세 대상이라고요. 다 동그라미야.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된다? 별장. 그 다음 토지 중에 뭐는 제외된다? 분리. X. 그 다음 뭐다? 밑에 건축물 제외. 주택 뺀 건축물. 건축물이잖아. 이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이에요. 영업용.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과세되는 것도 몇 개야? 3개. 주택, 종합, 별도. 제외되는 것도 뭐야? 제외되는 것도 별장, 분리, 건축물. 제외되는 것도 3개라고요. 기본이. 자, 넘어가죠. 자, 납세무자 아까 설명했죠? 설명했잖아. 주택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합산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 단 1주택자 단독소유자 이렇게 물어보면 9억 초과예요. 이 6억은 어떨 때 쓰는 거다? 다주택자 개인별로 또는 1주택인데 공동명의 개인별로 6억 초과해요.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끝났어요. 자, 그 다음 과세 표준 드디어 나왔다. 딱 우리 재산세에서 배웠잖아. 뭐가 붙어야 돼?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자, 주택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 합쳐서 얼마 빼야 돼? 6억 공제. 왜 6억을 공제해야 돼? 그래야 초과가 남으니까. 중요한 거는 몇 프로 곱하라? 90%. 이거를 8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 시행되는 율은 90%야. 90%. 매년 5%씩 올라간다. 그럼 내년에 합격할 분들은 95%야. 나는 내후년에 가겠다. 그럼 100% 이거 외울 일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봐서는 딱 한 번에 붙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항상 하는 얘기. 주변 정리가 되면 한 번에부터. 내가 어제 쉬는 날이야. 그래서 제가 비과세 기간이 됐잖아, 이제. 8월 달에 비과세 기간이야. 이제 갈아타려고 이제 팔고 이제 뭐냐면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그렇게 그래서 재테크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살 수도 있고 월세 살 수도 있고 전세 살 수도 있어. 돈을 챙기고 이제 다른 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갔는데요. 나를 알아보더라고, 중개사에서. 내 제자야. 내 제자가 중개업소가 10개인데 3명이 내 제자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2명은 자격증이 있고 1명은 자격증이 없어. 나 앞에 이실 짓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딱 보니까 자격증이 없어. 딱 자격증 있으면 걸어놓잖아. 또는 상담할 때 딱 앞에다 자격증을 걸어놓고 상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소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돼.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했잖아. 그럼 자신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이 앞에 딱 깔아놓는다고, 이렇게 밑에 복사해서 상대방이 보이게끔 신뢰성이 생기잖아. 그거부터 확인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집 딱 들어가니까 그게 없는 거야. 딱 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오라 그랬어요.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은. 자격증 없으면 상담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잘못 상담하다 큰일 나고.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교육을 받잖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무대뽀, 무자격자보다는 뭐다? 아는 게 하나라도 더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쭉 이렇게 봤어요. 아니, 나는 저 피가 저 사학 붙었어요, 지금. 피가 지금. 이쪽도 그런 지역 있을걸요? 다 뭐 4, 5억 보통 버는 거야. 입지만 좋으면은. 그렇게 다, 그걸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로 뛰어야 돼. 발로 뛰면 세 번만 이사하면 10억 이상 버는 거는 순간이야. 참 말은 쉬워요, 그죠? 말은 쉬워. 그러나 집값이 다 올라버리면 이미 늦는다.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연구하고 항상 보다 지역을 임장하고. 알아들었나요? 그러면서 거저 얻는 건 없는 거야. 저도 지금 아파트 사는 집을 선택하려고 내가 석 달을 쫓아다녔어요. 주변을 석 달. 그리고 모든 경제의 흐름이나 모든 거를 봐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알아들었나요? 누구에게 자문 구하면 더 헷갈려. 내가 딱 판단해서 삐리가 딱 보면은 뭐다? 그냥 왜 안 오르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알아들었나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전월세로 돌리고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 64쪽 주택 됐어요? 자, 그 다음 종합은 숫자만 다르지? 숫자만 다르잖아. 얼마를 빼? 5억. 똑같아. 별도는 얼마를 떼? 80억. 자, 그래서 90%는 뭐를 물어볼 때 쓰는 거다? 과세 표준 물어볼 때. 재산세, 종부세 원리가 똑같아. 이거는 빼야 돼. 6억 빼고 5억 공제하고 그리고 80억 빼고. 근데 두 번째 칸,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빼는 거야? 무조건 3억을 빼는 거야. 기초공제. 6억은 공통. 그래서 9억을 뺀다는 뜻이에요. 1주택자. 누구 명의다? 단독명의.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독명의야. 그 결국 9억을 빼라. 그래도 공동소유자와 차이가 나지? 나중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까지 나왔네.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반드시 8글자 뭐를 물어봐?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우리 차남이 원주에 살잖아. 그 인간 돈 많어. 그래갖고 딱 보니까
원주 신규 아파트들이 있어, 25평. 어? 그걸 싸게 산 거야. 그래갖고 그게 2천만 원씩 올라서, 딱 보니까 한 2년 지나면은 한 3천 정도 오를 것 같아. 자, 뭐 줬어? 전세 주고, 월세 주고, 얼마 투자했어? 1억 투자했어. 1억 투자해서, 1억 투자해서 집 세 채를 잡은 거야. 그럼 2년 만에 얼마 벌 수 있어? 2천만 원. 6, 7천 버는 거야. 1억 투자해서. 은행 이자 놓으면 얼마야? 계산이 안 나오지? 그래갖고 돈 버는 거야, 그렇게. 세금 낸다 이거지. 내더라도 딱 2년 만에 1억 투자해서 6, 7천 벌겠더라고요. 그렇게 벌잖아. 부자들이 더 무서워요. 짧게 굵게 버는 거야. 처음은 뭐다. 남들이 다 안 해. 근데 지금 올랐잖아. 오르니까 이제 지금 또 서서히 그 뭐야 가려고 그래. 이미 늦었어요. 그죠? 남들이 안 할 때.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네. 잠시 쉬었다.